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꼭 저의 교회에 온 것처럼 마음이 평안합니다. 굉장히 좋은 교회다 하는 그런 인상을 제가 받게 됩니다. 한 15년 전인지 16년 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아마 이 교회를 지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같아요. 이원상 목사님 초대를 받아서 잠깐 한번 들어와서 교회를 구경도 하고 이야기도 나눈 기억이 납니다. 벌써 그리고 나서 15, 6년이 지나갔네요. 그런데 오늘 막상 와서 보니 축하할 일이 너무 많은 교회로 하나님이 그동안 축복해 주신 데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15년 전만 해도 이 교회가 그렇게 크지를 않았죠.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교회였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이원상 목사님 참 사용하셔서 오늘의 워싱턴 중앙교회를 참 가능케 하신 그 큰 은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인데 미주 지역 동부에서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하면 대표적인 교회로 또 아주 소문이 잘난 교회로 은혜 충만한 교회로 또 아주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이 사역하신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만큼 프라우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주님이 참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이민교회를 위해서 참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목회자들을 진심으로 존경을 합니다. 제가 못하는 일을 그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2년 조금 넘게 이민교회를 한번 섬겨보았는데요.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지금은 우리 이민 오신 분들의 생활도 안정되고 또 이민 역사도 그만큼 커리어가 생기고 그래서 상당히 성숙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민교회 목회하는 것이 지난 70년대나 60년대처럼 그렇게 험악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있던 70년대 중반만 해도요 모두 대부분이 막 그때 막 와가지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때니까 얼마나 다들 신경이 날카롭습니까? 그러니 목회자도 날카롭고 교인도 날카로우니 날카로운 날끼리 서로 부딪히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막 죽었다 깨라도 못할 일이더라고요. 뭐 취직 못하는 사람 또 뭐 저 뭐 하다 못해서 저 뭡니까 음식점이라도 취직을 시켜줘야지 또 자동차 사고 났다 뭐 고장 났다고 해서 또 전화 오면 뛰어가가지고 또 자동차 끌고 또 같이 가서 고쳐줘야 되지요. 뭐 그 당시에는 수도가 막혔다면 또 뛰어가가지고 수도도 뚫어줘야 되지요. 아이고 이거 정말 못하겠더라고. 진짜 한 몇 번 해보니까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원상 목사님 같은 분 보면 참 대단한 은사를 받은 거예요. 대단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참 그런 참 존경스러운 종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참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이민교회가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진심으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원상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참 감사하게도 은퇴 동기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보다 한 살 위입니다만은 금년에 은퇴하셨네요. 와서 보니까 은퇴를 하셨네요. 은퇴식에 제가 꽃다발도 하나 못해드려서 참 너무 죄송한데 왜 저에게 안 알리고 은퇴식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은퇴식을 하셨고 그래서 둘이 다 은퇴 동창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좀 몇 달 남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금년으로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데서 참 교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닮은 데가 있어요. 또 아주 훌륭하고 또 미래가 촉망을 받는 젊은 이제 후계자 목사님을 세우셨다는 점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하고 이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노창수 목사님 이제 앞으로 큰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가 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또 난가주 사랑의 교회를 성공적으로 목회했던 오정현 목사님 이제 지난 9월 초부터 부임해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지금 공동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름만 공동 목회지 전부 다 맡겼어요. 제가 쓰던 사무실까지도 다 내주고 왔어요.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요즘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새벽마다 사람들이 5,000명, 6,000명씩 모여가지고 지금 야단 복석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조선일보에도 기사가 나고 내일 새벽에는 KBS가 와서 뭐 취재를 한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 동안 목회하던 목사가 물러나니까 좋아서 축제가 벌어진 건지 이건 뭐 하여튼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는 이 교회에 왜 지금 이번에 보내셨는지 저도 몰라서 계속 하나님 무슨 이유입니까 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뜻을 가지고 저를 보내신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제 뒤에는요 지금 새벽마다 5,6천 명이 모여가지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 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회가 30분 새벽 기도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장장 2시간 반에서 3시간이에요. 아침마다.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당에 우리는 한 2,200명 들어가는 데인데요. 본당에 서로 들어오려고 3시 되면 장사진을 사람이 서요. 그러지 않으면 좀 별관으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40일 기도 새벽 기도 부흥회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부흥 집회를 구경하기 위해서 또 참여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대구에서 새벽 1시 반에 버스 타고 올라오는 사람, 대전에서 올라오는 사람, 지금은 야단법석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집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뒤에서 그만큼 거대한 기도의 군대가 지금 여러분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 교회 내일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보여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이 강단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철저하게 통제하셔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하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막연한 어떤 집회로 끝나지 않도록 이 교회 이제 앞으로 30년에 다시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임하고 기도하면서 이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학자 그러니까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어느 교회든지 한 교회의 전성기는 길어야 30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아주 영적으로 꽃이 피면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는 시든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다가 세컨드 제너레이션까지 그 전성기가 계속되는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희소하고 대부분의 교회는 20년 아니면 길어야 30년 지나면 다 노년기를 접어들어서 과거의 그 젊었을 때 그 아름다웠던 교회의 모습이 사라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그 기록을 보면서 저 자신이 참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섬긴 교회는 25년 되었거든요. 25년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식으로 옥 목사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 전성기를 누리다가 다음 세대는 시들어지는 이런 참 비극을 피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25년 동안 젊음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앞으로 25년도 변함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할까?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놓고 제가 4년 동안 고민했어요. 그 4년 동안 고민한 결과가 뭐냐면 결론이 지도자를 교체한다 이것이었어요.
제가 소속된 교단의 규정에는 70세까지입니다. 70세까지는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저에게는 아직 5년이 남았어요. 5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대통령 기간하고 똑같아요. 한 텀이 얼마나 길어요? 예, 네,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까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25년 내지 30년 더 힘차게 발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시점에서 젊은 지도자를 세워서 리더십을 교체해 주어야 이 교회가 늙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이 교회가 잘못되는 길을 막을 수 있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격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준비해서 이번에 이제 후임자를 세우고 제가 이제 제 2선에 물러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와서 가만히 보니까 아마 우리 이원상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또 당회원들도 함께 그런 생각에 뜻을 모은 것 같아요. 중앙장로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피크에 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최전성기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요, 장로님? 그 앞에 계시는 게 장로님 분 같은데 장로님들은 조금 표가 나요. 그런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전성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뭐 교회 지을 생각 또 계획을 갖고 계시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최전성기에 이 목사님이 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물러나실까? 아마 생각이 저와 비슷하지 않았나 봅니다. 사람은 늙어도 교회는 늙으면 안 되죠. 사람은 고목이 되어도 교회가 고목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끝없이 젊어야 되고 뻗어나가야 되고 나중에는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능력이 쇠퇴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로운 지도자, 젊은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한번 교회가 앞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만이 전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다.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이 목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사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의 세대교체가 잘 안 되니까 저와 같은 경우 이제 한국에서 아주 매스컴을 타게 됐어요. 뭐 중요한 일간지마다 다 다루었으니까요. 그게 슬픈 현상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와 같은 경우가 새삼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안 믿는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가 뭔가 참 답답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워싱턴 중앙교회 아름다운 리더십 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원상 목사님도 뒤에서 이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찬송이 그 입에서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고 이 교회를 맡은 젊은 종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앞으로 과거의 어떤 역사와 비교되지 않냐는 새로운 워싱턴 중앙교회 역사가 다시 쓰여지는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 저는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교회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 같은 30년 주기로 한 교회가 시들어지는 이런 비극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그들의 연구 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 교회가 반증하는 내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귀한 것인가를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유일한 사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유일한 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는 예수님의 유일한 뭐라고요? 사랑이요. 교회는 예수님의 유일한 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결국 교회를 통해서 온 우주는 예수님의 몸이 충만해지는 단계까지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좀 논리적인 말로 다시 표현을 하면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실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제도입니다. 설명을 붙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눈으로 실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현이 뭐예요? 교회다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를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의 어떤 표현이에요. 눈을 가진 사람이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말세를 알리는 사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지상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냐? 말세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메시지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말세기 때문에 세웠어요.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 말세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세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게시판입니다. 교회를 보면 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 왔구나. 우리 주님이 영원히 다스릴 거룩한 나라,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완성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시판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에 우리가 여행을 할 때 항상 게시판을 주목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보면서 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그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완전함을 갖고 있는 지상교회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 모습을 바꿉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히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절대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자연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진단받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교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행복을 잘 모릅니까? 어딘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번 집회를 우리가 좀 시간시간마다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해가지고 참
찢겨진 영혼을 끌어안고 고통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은 인간적인 면에서 좀 더 행복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 교회에 들어간 때문에 참 그들의 삶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만신창이가 되고 찢겨져서 나중에는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들까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국도 그렇고 이민교회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때문에 참 상처와 고통을 많이 안고 실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저 자신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은혜를 알았어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은혜를 알았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듣는 그 설교를 다 제가 소화했습니다. 어른들이 다니는 새벽기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어떻게 하나 얻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성경이 참 귀했잖아요. 성경책 일부는 찢어진 그 성경책을 얻어가지고는 초등학교 때 벌써 아마 신구약 성경을 몇 번을 봤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벌써 은혜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교회와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제가 있었지만은 교회 때문에 저 자신이 어려서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한이 맺힐 정도로 상처를 받았어요. 그 뭐 시골 교회 많이 모여봐야 뭐 피난민들 와가지고 많이 모일 때는 한 3, 400명 모였습니다만 원래 시골 교회는 한 뭐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적은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참 어렸을 때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만 오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교회장만 쳐다보면 행복한 거예요. 시골에서 소를 끌고 다니면서 소를 먹이고 뭐 지게를 지고 다니면서 뭐 나무를 해오고 하면서도 교회 생각만 하면 그 어린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그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은혜 아세요? 모르세요? 왜 그렇게 아멘 신통치를 않아요? 예? 여러분 이런 은혜 알아요? 몰라요? 교회당만 쳐다봐도 가슴이 뛰는 은혜 아세요? 교회 안에 앉아있으면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행복이 가슴을 그저 가득히 채우는 그거 알아요? 어린 나이에 학교 성적은 형편없어도 그것 때문에 쏙 안상하는 거 알아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뭐 성적이 좋든 나쁘든 그건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임재해 계시니까 그 어린 마음에도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요. 교회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천사와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믿어도 좋고 뭐 자연히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시골 교회 목회자가 부임을 하면 3년을 못 넘겨요. 3년을 못 넘겨요. 무슨 부실을 대해서라도 쫓아내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어떤 목회자는 참 마음에 드는 목회자가 있지 않아요. 그 참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러면 그런 목사님에 대해서는 애정이 더 가죠. 어린 마음에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데 그런 목사는 더 빨리 쫓겨나가더라고 또. 한 번은요. 저 참 젊은 목사님이 패기 있게 오셔가지고 목회를 하시고 주중에는 참 산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오후에는 북을 들고 동네로 나가서 북을 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를 하고 그러면 꼬마 같은 꼬마인 저도 뒤에 따라다니면서 같이 전도도 하고 이랬는데 아, 이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호락호락 안 나가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셔서 왔는데 내가 하나님 허락 없이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버티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새벽기도 인도하시는데요. 그 옛날에 호롱불, 여러분 호롱불 아세요? 호롱불 이렇게 달아놓고 새벽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분 헌금 받을 때 보면은 헌금에 채가 달렸다. 손잡이가 긴 게 달렸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의자가 아니고 전부 바닥에 앉아 예배를 드렸으니까 멀리서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데요, 목사님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나가라고 하는데도 안 나가니까 아, 그 교회 그 뭐 좀 중심이 되는 부부가 나와가지고는
이 헌금 그 대를 가지고 호롱불을 전부 다 깨뜨려서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눈에 그게 어떻게 보였겠어요? 결국 그 목사님 쫓겨나갔어요. 그래도 안 나가니까 나중에는 집으로 불러가지고 부부가 린치를 가했어요. 제가 어려서 그런 교회를 봤거든요. 그 다음에 좀 자라가지고 나중에 서울에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좀 다녀보았는데 교회마다 가면은 답답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보다도 못한 교회라고 생각될 정도로 답답한 그런 교회가 많았어요. 제가 부목으로 있던 교회 처음 예수 믿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행복해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교회를 뛰어다니면서 한참 잘 믿던 형제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요? 아, 제가 이제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예수 믿고 나서 이 교회 다니는데 정말 저는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교회 아니고 말이 아니네요. 그래,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욕하고 만날 땐 서로 자기들끼리는 막 웃어가면서 악수도 하는데 돌아서가지고 따로 만나면 이상한 소리하고 이건 세상만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술 한 잔 갖다 놓고 둘이서 껄껄하고 한마디 해버리면 딱 풀리는데 교회 사람들은요 10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자니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겁나고 다니자니 속이 상해서 못 다니겠고 그럴 때 제가 무슨 이야기로 무슨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래야지 별 도리가 없잖아. 그래서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부터 제 마음에 하나의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꿈이라기보다는 그저 하나의 소원이지요. 내 인생 한 번뿐이다. 내가 목사 되어서 젊음을 바쳐서 뛸 수 있는 기간도 짧다. 그리고 한 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쓰임받다가 떠나고 끝날 텐데 이 짧은 한 생을 내가 목회하면서 말씀 많은 교회, 싸우는 교회, 형편없는 사람들, 말씀을 부를 때는 고개 끄덕끄덕 하지만 돌아서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하는 사람들, 그저 기도할 때는 청산유수로 기도하지만 인격은 전혀 변화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냥 모태에서 모태로부터 나올 때부터 뭐 은혜 받았다는 사람, 하나도 모태하는 사람들, 하나 이런 사람들 붙들고 아까운 내 젊음 그저 다 보내고 나중에는 머리가 하얗게 되는 비참한 꼴을 내가 안 당하고 싶다. 이게 꿈이었어. 왜 그러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를 제대로 목회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나도 행복하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마다 다 행복하게 살다가 갈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나는 그런 목회자 되고 싶다.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싸우다가 머리 하얗게 새는 그런 목회하고 싶지 않다. 모르겠어요. 이것이 예수님 보기에 잘하는 생각인지 잘못하는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 목회자로서 인생을 살 바에는 정말 멋진 교회 한번 목회하고 싶다. 멋진 교회가 없다면 멋진 교회를 만들어서라도 내가 목회를 하고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우리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교인들이야말로 한평생 뒤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만들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소원을 주셨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저는 사랑의 교회가 완전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도 찾기가 드물 것이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5만 명 되는 성도들이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은퇴하면서 돌아보면 저 자신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주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왜 이런 교회가 가능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3일 동안 집회에 참석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이 교회도 굉장히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 이제 30년 더 좋은 교회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좋은 교회 만나면 정말 살맛 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좋은 교회 만나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으면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아, 세상적인 행, 세상적으로 뭐 행복해진다든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사랑 받는 사람 중에서는 세상적으로도 복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거는요, 꼭 예수 믿는 사람만 받아 누리는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세상적으로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미국 가서 얼마든지 보고 있잖아요. 주일에 뭐 교회 안 가고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서 즐기고 놀다가 오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 삽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잘 만나가지고 행복한 삶을 산다 할 때는 꼭 세상적인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좀 유치해요. 정말 유치합니다. 내가 왜 유치하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요, 뭐 한국 돈으로 400만 원짜리 침대를 갖다 놓고 살아도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제대로 달게 못 자가지고 뒹구는 사람하고 10만원짜리 침대 갖다 놓고 들어가면 눕기만 하면 그냥 정신없이 자는 사람하고 어느 쪽이 더 편안한 행복한 사람이요?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어느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요? 그 행복이라는 거는요, 그 세상적인 어떤 복의 척도를 가지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대울 같은 집을 지어놓고 화려하게 살아도 들어가 보면 지옥 같은 집안이 있잖아요. 그러나 조그만한 초가집 같은 데 살아도요, 정말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쳐다만 봐도 정말로 살맛이 나는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좋은 집 택할래요? 그런데 좋은 교회 만나서 좋은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이런 세상적인 축복보다 차원이 높은 것을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 만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는 참 진미로운 행복이 있어요.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에서 주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지도 몰라. 이런 착각도 착각이겠지만, 네? 세상에서 주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실지도 몰라. 사랑할 거야. 뭐 이런 생각하면서 혼자 희집희집 웃는 그런 행복, 여러분 그거 세상 사람들이 돈 주고 못 사는 겁니다. 어림도 없어요.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예수 잘 믿고 행복하면요, 마음이 평안해요. 걱정 근심 쌓여도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지를 않아요. 편안해요. 그리고 좀 걱정스럽고 답답하면 엎드려가지고 막 주여 하고 기도 좀 하고 나면 언제 그랬더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죽음이 별로 거기 겁이 나지 않아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은 어떤 때는 막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내 어깨에 십자가, 인생고의 십자가는 꽤 무거운데, 자식 때문에 지는 십자가도 무겁고 남편 때문에 지는 십자가도 무겁고 어떤 때는 이 십자가가 꽤 무거운데도 그게 무겁게 느껴지지 아니하는 어떤 힘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알아요. 막 달리고 싶을 정도로 힘이 솟아요. 여러분 이런 행복 아세요? 알아요 진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보아도 전혀 마음이 끌리지를 않아요. 그거 별로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행복 아시느냐고요? 에? 교회 잘 만나면요,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다고 생각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어느 그 위대한 학자가 좋은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정신이 위생학적인 면에서 그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사람에게 참 중요한 것은 안정이래요. 정서적인 안정, 심리적인 안정, 또 여러 가지 그 건강상의 안정, 이런 안정이 참 중요하대요. 이 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안정을 위한 사박자 균형이라는 책을 쓴 것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 희한한 말을 했어요. 사람이 안정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면 네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는 일을 해야 되고, 일이 없으면 안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놀아야 되고 노는 시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만 죽으라고 하면 그 사람 안정을 잃어버린대요. 옳은 말 아니에요? 일해야 돼요. 놀아야 돼요. 예,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사랑해야 된대요. 하여튼 누구를 사랑해도 하다 못하면 나무를 사랑해도 강아지를 사랑해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심리적으로 안정을 누리게 된대요. 근데 네 번째 중요한 거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다니나 싶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보다도 월등히 높으신 어떤 대상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안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겁니까? 진정한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거 아니요. 참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신령한 예배는 어디서 드릴 수 있어요? 교회에서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음직한 예배는 좋은 교회가 드릴 수 있습니까? 나쁜 교회가 드릴 수 있습니까? 똑같이 예배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는 예배가 너무 많죠.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제사처럼 하나님이 흠양하십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걸 보면요. 예수 잘 믿고 좋은 교회 만나서 신앙생활 신나게 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심적으로, 영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사니까요. 그런데 교회 여러분 잘못 만나면요. 이런 안정감을 다 잃어버려요. 저의 교회를 이제 은퇴하면서 뭐 참 섭섭해하는 교인들이 많죠. 뭐 또 잘 됐다, 이제 그만두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제 눈에는 아직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이 요사이 하도 발전해가지고 뭐 웬만한 사람은 다 인터넷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 인터넷을 통해서 올라오는 막 그 편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편지 가운데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아, 심모 권사님인데요. 나이가 이제 권사 됐으니까 50대 후반쯤 됐네요.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 목사님 참 행복했습니다.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진정 행복했던 지난 22년이 넘는 시간을 다 모아드릴 수는 없겠지만 목사님의 마음에 깊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랑의 교회를 통해 예수 믿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한 것이 22년이 좀 넘은 거예요. 다 담지 못한 행복의 감사함을 선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시켜서 선물을 보냈는데 요만한 통 하나를 보냈어요. 그게 뭔가 뜯어봤더니 자기가 제일 아끼는 인형이라는데 어딘 꼬마애가 이게 뭐 등을 타고 넘어가는 그 모습을 인형으로 만들어 놓은 조그마한 거예요. 그걸 선물이라고 갖다 줬어요. 가만히 보니까 손때가 막 묻었어요. 얼마나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던 인형이었는지요. 그런데 제가 이 권사님의 말을 참 특별히 의미 있게 받아들인 이유가 있어요. 남편이 잘 안 믿었어요. 애를 먹였어요. 지금은 이제 막 꼼짝 못하고 부인 뒤에 따라다니죠. 그러나 지난 20여 년 동안 남편이 고집이 세가지고 신앙생활 잘 안 했어요. 부인을 애를 먹이고 뭐 핍박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이 세상적으로 보아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고 보지 않겠어요? 부부 관계가 영적으로 안 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2년을 돌아보면서 목사님 사랑의 교회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을 좋은 교회는 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서로 행복하지 못해도요 좋은 교회 만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받으면요 세상이 주는 모든 고통 다 극복하고도 남는 새로운 차원의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그 맛에 예수 믿는 것이지 그런 맛 모르고 무슨 재미로 예수 믿어요. 그런데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베드로 앞에 내려주던 보자기처럼 싸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끔 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고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중요한 일만 맡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심는 자가 제대로 잘 안 심었어? 물 주는 사람이 게을러서 잘 안 주어? 그러면 하나님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라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농사 지어보셨으면 알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심는 자가 있어요. 교회에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풀을 뽑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지키는 자가 있어요. 이거 다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람이 이 일을 제대로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 천국을 갖다 놓은 것 같은 교회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잘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는 반쪽 진리만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다 같이 뭐라고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들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좋은 교회의 모델을 성경에 하나 남겨놓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지상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교회의 모델을 예루살렘 교회로 선정을 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요. 이제 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앞으로 30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적어도 7가지 내지 8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3일 동안 그 말씀 다 전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대로만 하면요. 이 워싱턴 중앙교회 다시 21세기에 다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런 교회가 되면 여러분은 왔답니다. 그죠? 뭐 요사이 세상 말로 왔다예요. 뭐 이민 생활 어떻게 하다가 살다가 가든 뭐 다 한때 살다가 가는데요. 하여튼 정말로 이 워싱턴 중앙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만 되면 막 그다음부터는 막 왔다예요. 뭐 좀 뭐 세상적으로 좀 잘못돼도 괜찮아요. 뭐 성공 못해도 괜찮고요. 뭐 남처럼 벌고 못 살아도 좋아요. 그래서 교회만 좋으면 우리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예. 첫째로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건강하고 좋은 교회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하면 항상 기가 죽죠. 제가 그 심리를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 성령 충만합니까? 하면은 그냥 대답을 제대로 잘 못하죠. 예, 그게 겸손한 표시기도 하지만은 어떤 면에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또 소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2장 처음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거기에 앉아있는 120여 명의 제자들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2장 3절 보세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자, 중요한 말이죠. 지금 어디 찾으시는 거예요? 어디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2장? 예, 아까 우리 2장을 읽었는데 2장을 또 찾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펴놓으세요. 덮지 말고 무슨 이야기 들으려고 덮습니까? 자, 펴세요. 펴시고. 자, 저는 저 뭡니까? 막 웃기고 즐겁게 하는 부흥사 기질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로 찾아오셨다면 차라리 테레비를 보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자, 성경 보세요. 2장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다 같이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남녀노소 그 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 위에 임하셨어요. 저희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임할 때 성령은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임할 때 성령은 부분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처음에 교회에 임하실 때에는 몇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는 선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처럼 불완전하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는 볼륨을 최대치에 올려가지고 충만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통제 아래 잡혀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성령이 임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압니까? 4절 중간에 제일 먼저 한 것이요. 성령이 뭐 하게 했어요? 말하게 했어요? 표 잘해 놓으세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말을 하게 했어요. 입을 열었어요. 침묵을 깨뜨렸어요. 벙어리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하게 했어요.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이것 중에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또 방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이 방언은 지방어를 말하는 것이 요사에 말하는 방언하고 다르잖아요. 아무튼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입을 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증명을 했습니까? 11절 봅니다. 11절 보면 그레디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우리 지방 말로 다 같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예외 없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입을 여니까 가만히 입을 다물지 못해가지고 막 입을 열고 말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말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약간 추상적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신 내용이 뭔지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처럼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문 닫고 숨어있던 자들이 문을 활짝 열어제치고 그냥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공포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겁이 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세상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성령 충만하면 뭐 죽을지 살지 하는 자기 목숨 가지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남에게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흥얼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네. 조용한 교회. 숨 막혀. 구약시대 교회는 조용해서요. 뭐 제사 지낸다고 죽임을 당하는 양들 막 그냥 비명 지르는 소리나 들렸지. 조용해. 그러나 신약시대 교회는 약간 소란해요. 왜냐하면 그냥 성령이 막 그냥 마음을 움직이고 입을 열어가지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서로 또 위로하게 하시니까 이게 뭐 조용할 수가 없죠. 조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가서 딱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진동감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보면 그 교회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요. 찬송을 불러다 입만 살살. 집에 돌아가서 막 남편한테는 꽉! 하면서 찬송 부를 때는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안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터져요, 터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가끔 하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좀 그런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성령 충만 받으면 뭐 처음 방언을 해야 되니까. 이 참, 저 같은 경우는 죽었다 깨도 방언이 안 나오니. 그래서 저 우리 교회 부교역자가 100명이 넘거든요. 100명이 넘는 부교역자들 중에서 방언하는 교역자도 꽤 돼요. 뭐 내 앞에서는 꼼짝 못 하죠. 한마디도 안 하죠. 그러나 이제 자기 혼자 기도할 때는 방언해요. 아, 그거 참 부럽더라고요. 굉장히 부럽죠. 그리고 뭐 여러분이 이름 되면 다 아는 서울에,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은근히 자랑해요. 나는 기도할 때 한 3시간을 합니다. 아침마다. 어떻게 3시간이나 기도를 합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3시간 하죠. 그래요. 나는 뭐 아무리 애를 쓰고 뭐 용을 써도 뭐 1시간 반 이상 못 하는데, 야, 그 방언만 하면 기도가 그렇게 절로 나온다. 영으로 말하고, 어? 하, 이러니까. 참 부럽더라. 그래서 저 하나님 앞에 참, 30년 전부터 방언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방언을 받아야 뭐 또 성령 충만하는 한 것처럼 보인다니까. 이 참,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캘리포니아에 더 처치 온 더 웨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노상의 교회라고 할까요. 하여튼 참 그, 지금도 유명해요. 그 당시에는 막 굉장히 이름이 났던 교회인데, 세미나를 하길래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동양인은 지에 딱 한 사람이에요. 한 300명 모였는데 딱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배경을 보니까 대부분이 오순절 대통령의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란하겠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다가 전부 일어나가지고 두 손 번쩍 들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하면 막 하, 이러는데 막. 물론 저도 방언을 하죠. 한국말로 기도하니까 방언이죠. 뭐. 아, 그런데도 한국말로 기도하는데도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나는 왜 방언이 안 터지나. 아, 그런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어깨에다가 손을 탁 얹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 보니까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탁 와, 어깨에 탁 손을 얹네요. 한국말로 하는데도 그게 방언이 아닌 줄 어떻게 알았는지. 형제요, 형제요, 방언하고 싶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걸렸는데. 그래서 예, 방언하고 싶다고. 아, 그러면 날 따라오라고. 어디로요? 저리로. 아, 그래가지고 따라가니까 저 강대상 뒤에 작은 방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들어가기가 좀 뭐한지 자기 친구하고 둘이 저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셋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방언 기도 이제 하는 거예요. 저는 뭐가 터질 줄 알았어요, 진짜. 아주 신령한 젊은 목사 둘이가 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방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막 와라라라 하고 막 한참 하는데, 그래서 저도 뭐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소식이 없어요. 한 20분 실험을 하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저를 보고 하는 말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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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그러래요. 그래서 아, 그러면 되느냐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내가 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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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게 그 할 일입니까 하고, 뭐 한두 번 할렐루야지 또 정신없이 할렐루야고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그래가지고 한 시간 가까이 실험을 하는데 안 터지니까 자기들 또 맥이 빠진 거야. 내일 다시 만나자. 그래 제가 돌아와가지고는 귀신에 홀린 것 같아가지고 다시는 안 간다 이제. 그리고는 그 다음날부터 안 갔어요. 아예 그냥 안 갔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런 그 약간의 은사 문제 때문에 컴플렉스를 좀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크게 그 후에 깨달은 거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사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성령이 안 받아도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예.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다고 믿습니다. 예. 만약에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지 않았다면요, 저와 같은 못된 성격 가진 사람이 오늘의 옥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랑의 교회 가면 다 존경한대요. 존경한대요. 참 세상에 그 말만큼 듣기 거북한 말이 없죠. 어쨌든 뭐 존경한다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존경한다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오늘의 내가 다듬어진 것은 누구의 손에 다듬어진 거예요? 성령의 손에 다듬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그렇게 다듬어진 거예요. 우리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25년 동안 큰 탈 없이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내 성격을 빚어주시고 철저하게 깨트릴 때는 깨트려서 오늘의 나를 만드신 주인공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내 자신의 캐릭터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유혹이 많아요. 어떤 유혹을 받는지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한 1,000명만 모여도 막 목사님들 중에는 그냥 배를 쑥 메고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몇만 명이 모여보세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 모든 유혹을 초월해서 오직 주님의 종으로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떨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떨게 만드는 자가 누굽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부들부들 떨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지 않냐면 그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목사만큼 어떻게 보면 위선자가 없어요. 우리 이원상 목사님 빼놓고 너 목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목사만큼 위선자가 되기 쉬운 사람이 없어요. 평신도들은 설교 한편 듣고 설교 한편 듣고 나서 그 설교 말씀대로 살려고 집에 가서 고민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어떤 때는 막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간증을 하는 일도 가끔 있는데 나는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월요일부터 또 뭐 합니까? 또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한참 생각해야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다고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맨날 남에게 가르치기는 하고 나 자신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위선자 되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을 직시하고 순간순간 그 위험을 피하면서 나도 남을 가르치는 것만큼 나 자신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문제를 알고 실험을 한다면 그 실험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말씀하세요. 성령이라고 말해요. 성령이라.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예, 네?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한 사람 전도하려면 어떤 때는요, 입에서 단내가 나죠. 믿을 것 같아가지고 막 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는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싹 빠져나가는 거 보면 막 그냥 확 막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소그룹에 제가 유학하면서 그 물리학 박사 한 분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도 예수를 믿고 싶어 해요. 그런데도 막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 3시간을 실험을 했네요. 그렇게 실험을 하면 안 됩니다. 실험한다고 예수 믿을 바에는 뭐 10시간도 실험을 하지. 그런데 하여튼 그때는 젊어서 그랬는지 계속 붙들고 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 예수 믿는 사람들 가끔 보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막 다리가 부질러지고 막 그냥 갈비뼈가 나가고 이러니까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대요. 나도 좀 그런 사고라도 당해봤으면 좋겠어요. 안 믿어진다니까. 안 믿어지니까 자기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겠죠. 그래서 결국은 허탕치고 나오면서 그래 내일 당장 교통사고 좀 나라. 아, 사실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9명 데리고 처음에 초라하게 강대상에 서서 설교도 못했어요. 너무 초라해가지고. 그래서 밑에 둘러앉아가지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수요일 같은 때는
참 아무도 없잖아요. 집사람하고 둘이서 예배를 봐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와서 뒤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보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이 자리는 교회가 설 자리가 도무지 아닌데 주변에 집이 없는데 여기다가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군가 하도 신기해서 한번 들어와 봤다고. 간장하죠, 간장해요. 자, 그렇게 돼 시작한 교회인데,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켜 주셔. 여러분, 대형교회라고만 무조건 수평이동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3,000명, 4,000명 모일 때까지는 60%, 70%가 초신자였어요. 그렇게 매년 수백 명씩, 아까 우리 저 신모 권사도 그때 전도받은 사람이에요. 강남에 그 아파트 촌에 그 당시에 뭐 이사 와가지고 좋은 아파트 저 사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콧대가 이렇게 높았어요. 여러분 70년대 그 강남 한창 개발될 때 그 아파트 하면은요 정말로 사람들의 눈에 선망의 대상이었죠. 택시 기사들이 지나가다가 택시 세워놓고 참 아파트를 쳐다보면서 무슨 소리 했는지 알아요? 야, 내 팔자는 언제 저런데 한번 사노? 그랬다고요. 그런 좋은 아파트에 새파란 30대 젊은 부부들이 내려와 사니까 세상에서 내놓으라 한 사람들이죠. 인물도 잘생겼겠다. 시집 잘 가가지고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젊은 나이에 강남에 와서 살고 뭐 남 부러울 것이 없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고민이 있다면 오늘 무엇을 하면서 살까? 이게 고민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낚아채기 얼마나 좋아요. 할 일 없는 사람들. 그래가 사랑이 왜 초창기는 100명이 모이면 80명은 전부 부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할 일 없는 사람들 전도회가 다 끌고 나와. 그래서 저의 전략은 여자를 먼저 끌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자식이 따라 나오고 자식이 따라 나오면 나중에 누가 옵니까? 남편이.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제가 목회하는 걸 보고 옥 목사는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어. 네? 사랑의 교회는 너무 여성화가 되어 있어. 이러더라. 그래냈어. 웃기지 말라. 먼저 낚는 고기가 최고지. 뭐 여자가 낚이든 남자가 낚이든 먼저 낚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요, 지금 25년 지나고 나면요, 지나서 보니까 그때 부인이 믿었죠. 그 다음에 부인 믿는다고 지독하게 핍박하던 남자들이 요즘에는 전부 안수집사 되어 가 있어요. 안 그래요? 거의 95%가 다 남자들, 가정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 생명들이 계속 태어나도록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 안 하면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 방언 못해. 나 특별한 은사 없어. 병자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정신이 헷가닥 간 사람 와가지고 엎드려가 저 뭐야 자기 부모가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큰 교회 목사니까 무슨 신통한 일이나 벌어질 것 같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나도 벌벌벌벌 떨면서 손을 얹고 기도는 해주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나 그런 은사 없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저 전라도에서 갑자기 무슨 위기를 당해가지고 뭐 사람이 쓰러졌는데 큰 약국을 하는 사람인데 저도 몰라요 누군지. 그런데 옥목사 뭐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구라고 하는데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왜 전화했느냐고 그랬더니 지금 우리 집에 아들이 지금 아주 위독한데 지금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로 기도 좀 해달라고 제가 전화했습니다. 이거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내가 전화로 기도해준다고 나을 거예요 그게?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뭐 기도해달라는데. 그래서 쭉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진짜 답답하니까. 막 은사가 있는 사람 같은 건 막 좀 자신 있게 이러겠는데 은사가 없는 꼴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간절히 정말 기도해. 한 달인가 지났는데 모자가 찾아왔네요. 기도하는 순간에 나왔대요, 세상에. 아, 그것도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맨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절대 안 일어난다고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요. 이런 은사도 없는 사람이 잘못하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하는 컴플렉스에 걸릴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계속
성령과 말씀에 붙들려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내 마음에 떠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혼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계속 생기면 그 마음은 누가 충만해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마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 세상의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누가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만 해도 그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 냄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대로 세상 사람하고 비슷합니까? 날마다 돈돈합니까? 아무리 방언해도 아무리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성령은 이미 오실 때부터 교회에 충만하게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성령을 자꾸 근심되게 만드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괴롭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특별히 잘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안 해요. 성령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4장 5장을 가서 가만히 읽어보세요. 우리가 분을 내는 것까지도 성령에게는 영향이 가요. 상습적으로 적당하게 거짓말하는 것까지도 성령을 근심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소한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까지 성령의 충만을 방해하는 어떤 잘못들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점검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성령에게 나를 맡기면 성령이 책임지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선하게 거룩하게 은혜스럽게 인도해 주실 텐데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을 예사로 하면서 그것을 죄라고 생각 안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워싱턴 중앙교회 이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은 충만하게 와서 계시지 부분적으로 계시지 않아요. 저 목사 방에만 저 성령이 계시고 여기는 텅 비어있고 이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은 항상 충만하게 은혜는 항상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성령을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요소들이 내 속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조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성령 앞에서 회개하면 분명히 성령은 기쁘게 우리 마음에 충만하시고 우리 가정에 충만하시고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충만하시고 예배에 충만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큰일 났네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정도 이야기 드린다고 했죠? 한 8가지 이야기 드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저녁에 적어도 두 가지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한 가지 드렸는데 벌써 한 시간이 넘어가 버렸어요. 더 길게 하면 여러분이 받은 눈에 쏟아버리기 쉬워요. 안 하겠어요.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예, 내일 저녁에 또 와서 하고 뭐 안 되면 한 열흘 하죠. 뭐. 네. 아주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은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뭐 과거에 죄를 좀 지었던 사람이나 뭐 죄를 안 지었던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오시되 항상 성령은 충만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학자의 혀를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 교회는 안 좋아지려고 해야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계속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발전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 이런 성령 충만, 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년 하나님께서 활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을 방해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들이 왕왕 있었으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돈이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적인 뭐 많이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이 나에게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이 세상을 사는 강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매달리면 여러분 하나하나가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태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실 때부터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워싱턴 중앙교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성령은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21세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이 더욱더욱 넘쳐야 되겠사오니 이 시간 주의 영이 임하셔서 말씀을 들을 모든 심령들마다 가득가득 채우시옵소서. 빈 곳이 없도록 채우시옵소서. 그리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입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 워싱턴 중앙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의 입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양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들의 입이 입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고통당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미워하고 지금까지 악한 말만 하던 입에서 거룩한 말이 쏟아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말이 쏟아지게 하시고 기도가 쏟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쏟아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아름다운 일을 앞으로 계속 행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